중요한 거죠. 네. 네, 정답은요? 반짝 친구. 반짝 친구. 땡 50% 정답. 애매하면 다시. 가위바위보. 어, 이제 정답은? 동료.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나중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제 이것이 갈등으로 빵 하고 터지더라고요. 선생님,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MG. 멋대로 맘대로 화가 많이 나셨군요. 네. 자, 우리 선생님. 자기 주장이 있다. 자기 주장이 있다. 우리 선생님. 워라벨이요. 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기성세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숨이 나오시나요? 아니요. 기성세대. 네. 꼰대? 네, 꼰대. 답답하다. 불통. 엄하게 가르친다. 엄하다. 네, 엄하다. 어, 옆에서 째려보고 있습니다. 오직. 아, 지금 MG가 기성세대를 보는 게 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기성세대는 MG를 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이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번에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우편 세대, 알파 세대, 웃픈 세대, 오포 세대, 다섯 가지 포기한 세대. 아, 그다음 우리 오픈 세대. 마인드가 오픈돼 있나요? 오픈 세대. 해석하게도 이 중에 답이 없습니다. 요즘에 생각해보세요. G세대가 딱 면접 보러 왔는데 자네 우리 회사에 뼈를 묻겠는가? 그럼 안 가죠. 네, 무섭잖아요. 그죠? 왜냐면 난 여기 다녀보다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생각인데 뼈를 묻는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안 오죠. 어, 보통 한 사람이 본업 이외에 뭐 작가도 하고 유튜버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또 좋아하는 취미가 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친구 편들을 봐서 못 받는 것 같고 민원에 시달리고 조직 문화 굉장히 딱딱하고 너무 힘들어요. 굳이 내가 뭐 남들이 보기 좋아하는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